불러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부엌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 치고는 노래도 완전히 그냥 수준급이죠. 예. 노래 잘하는 사람이 확실히 음식을 맛있게. 집사님도 노래 잘, 저 음식 잘하거든요.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당신의 품성 속에 있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그냥 살아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있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이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완전히 다른 당신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우리 속에 인쳐주시고 우리의 유전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것이 확실히 더 쉬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구원이 두렵지 않고 정말 구원을 반갑게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그러나 그러나. 어? 그거 또 꺼지지? 응? 저 보여주실 거죠? 어, 보여주려고 그래. 응? 셧다운이 된다고요. 그거 셧다운이 되지? 이상한데? 그럼 저쪽에 가서 꽂으면 안 되나? 아, 그걸로 꽂으면 돼. 그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야지. 그거 자꾸 셧다운이 되지? 아, 대복음 거기서 좀 올릴 수 있나? 지금 이 컴퓨터가 안 돼. 성경. 승근 씨 얻으셨네. 예. 13장 도착했대요. 13장 15절 자, 아까 우리 오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원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제가 첫날 이거 좀 안 되는구나. 첫날 그 말씀드렸을 때 그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맨날 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맨날 감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 우리 편안하게 해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우리는 자꾸 천당에 가면 참 좋대더라. 그러나 가고 싶다. 이래서 내가 구원을 무슨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인 구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뭐요 받아들이고 그 품성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담는다는 뜻인데 그게 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백성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고침을 받을까 뭐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사실 의미심장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이런 얘기를 볼 때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봐야 된다. 그죠? 그래.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내가 사실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냐? 네. 그건 바꾸자 하느냐? 네. 그럼 뉴스타트에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할 때 예라는 대답을 선뜻 하기가 뭐예요? 사실 힘듭니다. 낫고자 하느냐는 말은 그 뭐를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안 미워할 거야? 용서하시겠소? 현미 먹겠소? 운동하겠소? 물 마시겠소? 이런 걸 뭐요? 일체 포함하고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낫고는 싶은데 실제로는 뭐요? 낫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는 말이나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이나 뭐예요? 같아요, 같아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 선뜻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떻게 해요? 어렵죠. 그래서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낫고 싶습니다라는 그 대답은 여러 질의 대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대답을 하셨을 때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 고문단님들은 눈치를 어떻게 해요? 아, 이게 그냥 병 낫는 걸로 끝나는 게 뭐예요? 아니고 현미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운동하는 걸로 뭐예요? 끝나는 게 자꾸만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갈수록 뒷걸음질 치지 뭐예요? 않고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내용을 전부 얘기해 주면은 받아들이기를 뭐요? 꺼려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안 해도 좋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미 안 먹어도 되고 뭐 절제 안 해도 되고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어도 되고 뭐.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치료 를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이 받고 싶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정말 뭐예요?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 이렇게 좋으신 그 사랑이 나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또 영생을 뭐예요? 하게 해주신다니 그런 분하고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될 때는 모든 것을 희생 뭐요? 하고라도 모든 이 세상의 내 자존심이라든가 나의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를 내가 희생하고라도 이것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죠? 이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뭐요? 그것을 기꺼이 뭐요? 희생하겠다. 그래서 천국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요? 보화를 와 이게 이 밭이 이렇게 어? 보화가 묻힌 밭인 줄을 뭐요? 몰랐네. 와 이건 너무 좋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거 뭐요?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그런 마음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 네.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 백 회장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뭐요 병도 물론 지금 나아가고 있을 뿐더러 병 낫는 거 위에 뭐요 더 큰 행복감을 지금 와 이게 이렇게 좋다면은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그거 뭐요 그거보다 훨씬 좋다. 지금부터는 내가 그거 뭐요 그거는 관심 없다. 나는 뭐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내가 좋아져야 됩니다. 제가 뭐 품성이란 말을 막 여러 골백 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양우 씨 요한복음 10장 6절을 좀 이거 돼? 요한복음 10장 자,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뭐요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제일 쉬운 비유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요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양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이 목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칵칵칵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인도하여 낸다. 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어디서 내요? 무리에서. 무리에서. 무리에서 불러낸다. 여러분 이거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제가 진실로 예수님의 품성을 잘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린다면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의미만 보던 무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불러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낸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리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택한 자라는 게 있습니다. 무리에 속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혹은 그래서 불러낸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이것을 깊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리에 섞이지를 뭐요? 말아라.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무리로부터 나와서 남은 자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 무리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개 무리들은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잘 정리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혼란된 채로 배우고 있고 그걸 정리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아무런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장님이 인도하는 뭐예요? 장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은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기 양을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 땅에 와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리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닌 거라. 그래서 이 목자가 와서 실제로 시모나 하고 불러냈잖아요. 아무도 만날 일도 없는데 그렇죠? 왜?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와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그냥 예수님이 돌아다니다가 만난 놈마다 불러낸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선택할 사람, 그렇죠. 선택을 할 사람을, 그래서 음성을,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뭐요? 들을 사람, 듣고 싶어 하는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많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그리고 회당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거 보면 알아요. 말씀 듣고 와서 뭐예요? 여보, 오늘 설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일까? 라는 사람을 예수가 내려와서 어디 찾아간 거예요. 뭐가 뭔지는 아직도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아. 그 무리가 나가는 그곳에 같이 나가지만은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무리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무리가 있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양무리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뭐예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거요. 야, 이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네. 깊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깊은 얘기. 지금 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자, 그래서 다 자기 양은 뭐예요? 불러가지고 목자가 앞장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요?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요? 도망하느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가 분명히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비유, 바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뭐요? 알지 못하더라. 왜? 눈이 가려 있어 아직도. 귀가 막혀 있어. 자, 지금 이걸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비유를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요. 그렇죠. 베드로도 뭐요? 물고기하고, 아주 배하고 뭐요? 그물하고, 불에 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알아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들 좀 알아듣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죠. 알아듣기 싫어할 때는 강제로 알아듣게 하시지를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를 이런 상태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무슨 돌? 산돌 말고 나쁜 의미에서. 그 산돌은 좋은 의미고. 부딪히는 돌. 부딪히는 돌.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돌. 건축자의 뭐예요? 버린 돌. 모퉁이 돌리는 다 좋은 뜻이고, 나쁜 뜻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줄도 모르고 뭐예요? 버린 돌. 근데 버려놓으니까 자꾸 그걸 쳐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돌. 그렇죠? 그래서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란 말은 그건 좋은 의미고, 그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퉁이 돌도 아니고 뭐예요? 산 돌도 아니고 거치는 돌, 버린 돌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 하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꼭 심술쟁이 같아요. 그렇죠? 돌을 갖다 놨는데 뭐예요? 해필이면 부딪혀서 넘어질 그런 돌.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품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이면 뭐예요? 손에 막심한, 받아들이기 싫은. 그래서 구원을 받기를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맞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이건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명령과 약속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모두가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그렇죠? 네, 명령입니다. 그게 죄져 뿌렸나? 글쎄 아까 명령과 약속 있는데 아 여기 나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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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명명 아, 그 조금 더 위로 가야 돼 조금 더 위로 가 지금 아직도 시옷 아니야 미음 미음 조금 더 한 칸 더 위로 가봐 오케이 아, 명령과 약속 어디 아 오케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성경 속에는 명령이 거의 답니다. 그렇죠? 뭐 하라 하지 말라 아, 답니다. 자, 이제 명령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은 첫째,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는 분이 명령한다는 것은 아무런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은 뭐예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명령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닌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줘놓고 뭘 명령하나 말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것도 다르다. 공의도 다르고 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품성이 새롭게 이해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이 흔히 여러분 들으셨던 설교 있잖아요. 복수. 그렇죠? 복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못 들으셨죠. 그렇죠.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복수. 원수 갚는 거. 그 원수 갚는 게 뭐예요? 죄인들의 원수 갚는 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건데. 스테판이 사울에게 원수 갚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밖에 하는 거죠. 구원밖에 하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부활해서 바울을 스테반이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 성공적인 복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며. 그게 크리스찬의 복수요. 사랑의 복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의 뜻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뜻, 땅의 뜻이냐, 뭐예요? 하늘의 뜻이냐. 그래서 하늘에서의 명령과 땅에서의 명령이 뭐예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박수. 네, 박수. 예. 네, 네. 완전히 다른 거야.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 속에 나와 있는 그 명령을 명령으로 보면은 그것은 뭐예요? 뭘 본 거예요? 의미를 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명령을 약속으로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인자를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늠한 여자를 잡으면, 가늠한 남자도 물론이지만은 잡으면 돌로 뭐요? 쳐 죽이라는 명령을 명령으로 보면 뭐요? 쳐 죽입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이 돌이 무슨 돌? 예수 산 돌. 예수를 그 죄인에게 뭐요? 알게 하여 살리라. 살리도록 네가 예수를 나의 품성을 가르쳐서 그 죄인을 나에게로 데리고 온다면 나는 그를 뭐요?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렇잖아요. 네. 네. 멋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이런 책이 어디 있어? 이런 책이. 그러니까 기록된 데만, 된 대로만 읽으면 뭐예요? 사실 웃기는 책이요. 웃기는 책이요. 그러나 우리가 뜻을 알면은, 그러니까 이 땅의 뜻 말고 뭐예요?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는 누가 말씀한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의 뜻이죠. 그거를 땅의 뜻으로 읽으니 골치가 아프고 전쟁이 난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예.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알면은 우리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하노니 행하라! 그럼 뭐요?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을 바로 행함으로 뭐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라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논한다는 것은 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뭐요? 모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공의가 정말 죽이는 공의가 아니고 뭐요? 살리는 공의라는 것을 모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떻고 했었는 것은 그는 그 말도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합선해가지고 치익 해서 타버리는 거죠. 왜? 자기들 무의식 속에 논리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논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논리의 충돌을 느끼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번 주에 가면 하나님 사랑이라 했다가 다음 주에 가면 뭐요? 죽인다 그랬다. 저주한다 그랬다. 이러니까 논리의 충동이 일어나고 있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참 희한하다 말입니다. 그건 그것을 뭐라 그러냐? 혼미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낮에 혼미한 영 보니 혼미하게 하는 영.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보낸 게 뭐예요? 아니죠. 성경 보면 혼미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뭐요? 못하게 한다 그래요. 잠깐 그거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 알트 시프트 뭐 이런 거. 아, 참. 너 남편 참 훌륭하다. 아, 데살로니카 아마 후서죠. 잘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신약에도 나옴 신약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역사하게 하사. 저게 바로 미혹하는 영, 유혹. 하나님이 유혹하여 혼란시킨다는 말이 신약에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거를 말입니다. 여러분 논리의 충돌을 없이 읽고 지나간 사람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공부하자마자 여기 그럼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뭐예요? 유혹을 유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무엇을 믿게 하시면? 거짓것을 믿게 하시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거짓을 뭐예요?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유혹의 영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것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뭐요? 신약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요? 심판을 받게 하라 하세요. 이 무슨 말이 이런 말이 다 있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어느 건수하고 꼭 같은 건수요. 분위기가.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한 말 똑같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그 이 공부는 제가 옛날에 다 해놨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은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결국 끌고 나가려고 열 번씩이나 뭐요? 혼냈다. 그래서 이제 이놈의 새끼 정신 차렸어? 우리 백성 나가게 그게 아니라는 것.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서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저기 저 계시록 세미나 보면 나올 겁니다. 계시록 세미나. 계시록을 여러분 들을 수는 있어요. 들으실 수는. 지금
지금 그걸 텍스트로 올릴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여기 보면 말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분명히 여기 누구 뭐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 이거죠. 이게 누구의 행동이요? 사단의 행동이요. 그래서 여기 사단이라고 그려놨잖아요. 그래놓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제거한. 아시겠어요? 이게 모두가 다 사단의 활동이다 했는데, 그래서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뭐예요? 뭐 하지 아니하여? 받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말입니다. 여러분, 논리에 충돌 없이 읽으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전부 모순하니까 한 줄 한 줄이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이러한 그 깨달음이 없이 읽어가면 반드시 논리의 충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논리의 충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나가는 거죠. 그냥 아멘 하시고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한 종교 문화, 신앙 문화 속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선택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생명과 바꾼 선택의 자유를 내가 뭐예요? 행사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알아서 하시옵소서. 특히 뭐 예정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선택의 자유는 막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품성을 알면은 모든 것이 바로 잡힙니다. 아하, 이명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땅의 명령은 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시구나. 땅의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하늘의 명령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땅의 명령과 다른 명령이야. 네. 네. 그래서 제가 엘렌 화이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엘렌 화이트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다. 깊이 깨달아서 하는 말입니다. 네.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읽어봤어요? 네. 네. 다 명령은 명령으로 해석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명령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자, 여러분, 성경 구약에 이 내가 내게 뭐요? 내가 내게, 내가 너에게 내 뭐요? 언약을 세워서 하는 말이나 내가 너에게 나의 법을 주어 하는 말이나 같아요, 같아요. 같습니다. 왜? 십계명이 법이 아니요. 법이죠. 그 십계명을 일명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를 언약 궤라 그러죠. 약속이 들어있는 궤라.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 명하면 명령 아닙니까? 그 명령은
내가 너에게 세우는 뭐예요? 내가 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뭐예요? 약속을 세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열 조목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뭐예요? 약속이다. 박수. 네. 그렇죠. 품성상 그런 명령을 하실 분도 아니고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명령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유전자를 탁 내는데 이 유전자도 여러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암 걸리면 내가 낫게 뭐요? 해줄게. 티임파구 속에 임파 독소 생산 유전자를 넣어놨잖아요. 그건 무슨 약속입니까? 티임파구 가지고 네 암세포 어떻게 해요? 파괴해 줄게 라는 약속이죠. 예. 그것은 그리고 P53 유전자를 그렇죠? 딱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P53 유전자를 작동시키면은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P53 유전자의 염기서열이라는 하늘의 글자로 딱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알파벳 아니잖아요. 염기서열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알고 보면 뭐 덩어리요? 약속 덩어리야. 예. 그러니까 우리 저 거북이 내가 너희를 너희 엄마 있는 곳으로 뭐요? 데려다 주겠다는 약속이 유전자에 기록이 되어 있다. 박수. 예. 아, 얼마나 멋있어요. 예. 이 복음이에요. 복음. 진짜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 아, 오늘 좋은 거 많이 놓쳤어. 좋은 거. 따님들이에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엄마 닮고 아빠 닮고 그랬네. 네. 자, 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유전자를 지으신 즉 임파 T임파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임파 독소 유전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내가 너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글자 아닙니까? 유전자 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여러분이 뭐예요? 선택하면 무엇함으로 선택하면 뉴스타트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하면 예. 선택하면 예. 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뭐예요? 찌지직을 보내사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약속을 이행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가 한 기록된 약속을 드디어 내가 선택하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의 약속을 창조주가 이행하도록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 이제 하나님이 찌지직을 보내서 P53 유전자도 작동시켜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는 T임파구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암세포를 죽이는 임파독소 생산 유전자를 하나님이 또 작동시키셔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해서 암이 낫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되면 뭐예요?
너로 나를 뭐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 직통이죠. 뭐 뉴스타트죠. 뭐 직통. 그렇죠? 예. 아. 여러분. 꼭 같이 암이 났더라도 어떻게 낳는 편이 좋겠습니까? 아. 역시 하나님이 뭐요? 내 유전자 세포 속에 기록한 당신의 뭐 약속대로 당신이 그 약속을 지켜서 유전자를 작동해서 암이 났다 하는 게 좋겠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야 역시 그 아가리 쿠스가 효과 어느 쪽이 났소? 전자가 났죠. 예. 그렇죠. 이게 아가리쿠스로도 날 수도 있기는 뭐요? 있습니다. 위약 효과로. 그러나 거짓으로 낫겠습니까? 진실로 낫겠습니까? 예. 훨씬 더 가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아 역시 나에게는 창조주가 뭐요?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과 명령 이것이 정반대죠. 사랑 없는 곳에서는 완전히 반대죠.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속과 명령이 하나입니다. 일치한다 이거죠. 이게 모든 것이 품성을 반대했다가 이원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하면은 나누어졌던 것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였던 것이 나누어졌다가 다시 뭐요? 하나로 합쳐지는 atonement, 이론화, 화목, 정반대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합쳐지면서 화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이론론적으로 그 이원론적인 사실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움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뭐요? 점점 이원화되어 있던 게 뭐요? 가까이 옵니다. 예. 가까이 와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정리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원화돼가지고 서로 상충되지 않아야 될 것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충돌을 피해 보려고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뭐가 충돌하고 있는 줄도 뭐요? 도대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속이 복잡할까? 응. 여러분 정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알고 나면은 이걸 체험적으로 알고 나면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다면은 제가 이렇게 천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 저는 왜 이렇게 거침없이 계속 설명하느냐? 여러분 듣기에는 맨날 다른 거 설명하는 것 같아도 저한테는 뭐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상구의 머리가 좋은 게 뭐요? 아니라니까요. 품성을 받아들이면은. 단순화되면서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 예? 그걸 머리가 좋다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저 그 X 장인이죠. 저는 자 그분이 저보고 이서방 자녀는 말이야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게요? 머리 좋다 말 아닙니다. 나는 안 할란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100년 만에 하나 나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머리 좋은 거는 하나님이 지 아무리 바보라도 뭐요? 아주 거북이 보소 머리 좋소 안 좋소? 쟤들이 진짜 머리 좋지. 엄마도 모르면서 뭐요? 엄마 찾아가니까 이상구보다 훨씬 낫잖아요. 저 진짜 머리 좋은 겁니까? 그 머리 좋다 해서 안 된다. 다녔어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상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를 그냥 위선적으로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사실은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걸 다 뉴스타트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나면 도대체가 내가 한다고 할 수가 뭐예요? 없어져 버립니다. 도저히 뭐 이론적으로 그건 아닌데 뭐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위선적이 아니게 진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박사님도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그만큼 오랫동안의 기도와 그 연구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그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 차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깨달아야 될 뭐요? 필요성이 있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가 이게 막 우상이 되고 나면은 계속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어떻게 해요? 예, 이게 발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연구할 수밖에 없듯이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돈벌이를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너무나 여러분의 뭐요? 우리 모두 같이 우리 모두의 뭐요? 구원을 위해서라. 이거 얼마나 숭고한 목적이요, 우리 모두. 그러니 이거를 모든 똥 누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하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뭐예요? 시간이라기보다 내 마음을 투자해야 돼요. 마음을. 마음을 그냥 거기다 뺏겨야 돼. 그렇죠? 뺏겨야 돼. 이재숙이가 노래를 이렇게 신들린 것처럼 하는 이유가 가만 보면 이 사람은 노래 없으면 막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노래 없다면 뭐예요? 안 살죠. 그지? 노래 못한다 그러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 참 막
아마 꿈에서도 아마 발성 연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거예요. 슬프죠. 저는 꿈에서도 강의하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참 자 중요한 말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뭐 이런 논리적으로 다 따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나 하다 보면은 한이 없는데 뭐만 알면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여. 그러니까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거죠. 아 이건 이래서 그렇고 그래 맞았어 맞았어. 그러니까 자 제가 이런 요새 아는 만큼 유전자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안 배웠으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딱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가가 점점 밝혀지니까 유전자 몰라도 그렇게 그렇다면 낫게 되어 뭐요? 있겠구나. 아, 뇌신경세포는 재생 안 한다더니 그것도 뭐요? 재생하게 돼 있겠구나. 모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창조주와 사랑, 그렇죠?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구 저널 다 참, 그것만 찾네. 왜? 그렇게, 그럴 것이다. 뇌신경세포도 뭐예요? 할 것이다. 안 할 리가 있나?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리고 사랑은 창조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계속 오는 건데. 안 될 리가 있나? 이거 우리 의사들이 뭐요? 아직 몰라. 안 발견을 못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살펴보면 세계 어느 구석에서 어느 학자가 이게 되더라 하고 나올 거다. 결국 나온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인데 여호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 율법은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뭐요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자.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 속에 있는 품성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를 터치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이 엘렌 화이트 글이거든요. 교육이라는 책 126페이지 나오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책을 1800년도에 썼습니다. 1800. 유전자 의학이라고는 뭐요? 유전자 유자도 모르고 의학도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는 시대에 뭐라 그러냐? 무한한 생명. 이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뭐. 이상구는 이제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그것도 드리다 공부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하는 말을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는 이 지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돼.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뭐요? 변화되고, 시냅스가 바뀌고, 이 말합니까?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요? 재창조, 곧 뭐요? 치유되는 것이다. 와, 뉴 스타트를 갈파한 거요. 뉴 스타트의 맨 마지막 T를 뭐요? 끝내준 거요. 이 한마디를 이상구가 과학적으로 뭐요? 각색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사람이죠. 자, 시간이. 그 다음에 뭐냐. 자, 에스겔서 2장 1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뭐요? 일으켜 세우시기로. 저기 보면 뭐하고 뭐하고 나와 있어요. 아니 1절하고 2절하고는 1절은 뭐요? 일어서라라는 뭐요? 명령이죠. 그 다음에 2절은 일으켜 세우시기로. 그 명령이 명령 아니잖아요.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일어서라라는 것은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약속이다. 박수. 하여튼 희한한 책이요. 보통 사람이 썼으면 하나님의 영이 안 썼으면 저거 어떻게 썼겠어요? 그가 내게 있을 때 인자에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라 하며 내가 설 수도 없는데 억지로 뭐요? 가까스로 섰더라. 이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주로 이런 거 찾는데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와 그렇구나 하면은 이거를 이런 거를 뭐요? 찾겠어 안 찾겠어? 찾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명령은 명령이다 하면 이런 거 나와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를 읽었는지 모르죠. 보시면 다니엘이 하는 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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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이 아니요 명령이죠.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뭐요 힘이 나서 누가 힘 준 거요 하나님 준 거 아니요. 그래서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뭐요?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예. 예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뭐요? 법을 언약 약 언약 법 같은 거래요. 자, 그래서 정리하고 오늘 끝냅시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이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에는 두 가지 형태의 약속이 있다. 하나는 약속형 약속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명령형 약속. 어느 약속이 더 확실한 약속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약속형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남양호라는 아주 똑똑하게 생긴 고아를, 고아 해도 돼? 요새는 허락 맡아야 됩니다. 고아를 일곱 살 난 고아를 말입니다.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얘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내가 의사를 만들어서 뉴스타트 의사를 만들어야지. 이상구 박사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양호야 내 이름 양호지? 네.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돼? 알겠지?
이게 강력한 약속입니까? 내가 네 의사 시켜줄게 하는 게 강력합니까? 의사가 돼야 돼.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돼 하는 형태의 약속이 됐습니다. 사실은 네, 아시겠어요? 네. 네. 그 말은 그 이유는 뭐예요? 양호는 돈이 없으니까 학교 갈 돈이 내가 다 대, 꼭 의사가 돼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모든 책임을 뭐예요? 다 질 때. 그때 이제 양호가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저는 돈 없는데요. 저는 학비가 없는데요. 이것이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명령을 약속인 줄로 뭐요? 모르고 명령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이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명령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약속이다. 이 약속 속에서 여러분 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하면서 배울수록 또 충돌이 오고 또 충돌이 오면서 혼란스럽게 돼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혼란, 그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품성을 우리에게 보이사 우리를 그 바벨론으로부터 그 내적 충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그 의미스럽던 당신의 말씀이 인자하게 보이고
그 육으로 보이던 것이 이제는 영으로 알게 되고 그 어둠 속에 헤매던 때를 거쳐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 혼란스러운 양의 우리로부터 그 약물이 우리로부터 불러냄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배워서 아직도 무리 속에 혼란스럽게 충돌을 일으키며 어쩔 줄 모르고 허우적거리며 갈증을 느끼고 있는 당신의 귀한 양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큐티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선택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 내 생활을 바꾼다는 것,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을